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았죠? 네. 괜찮았다면 박수와 함성. 이제 박수를 조금씩 이렇게 노래 각자에 맞춰서 이렇게 치면서 조금 여러분도 좀 추운데 몸이 굳어있다가 살짝 몸이 풀리셨을 거예요. 이제 손바닥이 손이 이렇게 몸이 풀렸으니까 이제는 좀 요 위에 허리 이렇게 좀 이렇게 숨도 쉬고 또 이제 목도 좀 굳어있을 거예요. 그래서 목도 이제 소리를 더 크게 질러서 조금 풀어줘야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곡보다는 또 진짜 저도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곡들로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곡부터는 제가 항상 팬분들한테 좀 이제 17살이 됐는데 좀 빨리 나이를 먹고 싶고 또 좀 멋있고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항상 좀 멋있어 보려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번 앨범 냈을 때도 그 3회 앨범에서 또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곡도 발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남자 같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저 엄청 애기 정동원을 모습을 생각하신 분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무대를 보고 애기 정동원인지 좀 사내 정동원이 됐는지 여러분이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애기라고 하시는데 그 춤을 보면 어떤 무대를 보고 나면 좀 사내가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. 그 사내이고 진짜 사내 춤에서 이렇게 초반에 팍 해서 팍! 요거를 할 때 여러분이 좀 진짜 멋있다 남자가 된다 이러면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. 소리를 아예 안 들으면 안 되죠? 그럼 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음 무대 진짜 사나이라는 노래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박수와 함성!